여러분들께 오늘 정말 귀한 신발 가지고 왔습니다. 뭐 요즘에 가장 뜨거운 감자는 덩크입니다.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아 이제 곧 코스의 시대가 올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소식은 없습니다. 덩크 인기가 뭐 끝날 줄은 몰라요. 제가 틀린 거죠. 21년은 어떤 신발이 가장 인기가 많을까? 근데 리셀 시장의 정말 한 95% 이상을 지금 나이키가 독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재작년쯤에 저의 영상만 봐도 제 뒤에 이지가 엄청 많았어요. 그런데 요즘에는 나이키 가 아니면 거의 리셀 시장에 얼굴을 못 내밀고 있는 것 같아요. 스완미트. 이번에 새로 나온 후드구나. 저랑 스택하우스는 뭐 거의 형제와 같은 사이 아니겠습니까? 새로 나온 후드 예쁘네요. 블랙 컬러도 있고요. 등판은 똑같은데 블랙을 앞에 이렇게 스완미트가 이렇게 써 있구나. 요렇게요. 초록색 스완미트. 자, 어쨌든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덩크의 시대가 계속되면서 사람들이 덩크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. 막 이 컬러 저 컬러 다 나오는데 그런 컬러들을 내가 다 공부하기도 싫고 알고 싶지도 않고 예뻐 보이지도 않는다는 분들이 좀 계세요. 그런 분들은 눈을 어디로 돌리느냐? 바로 옛날 덩크에다가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. 저처럼요. 저는 바이슨이라는 덩크를 구매해서 굉장히 잘 신고 있습니다. 추억도 돋고 유행에도 맞는 제품인 거죠. 예를 들어서 덩크 같은 경우에는 예전의 모양이 그대로 복각이 잘 안 되면서 사실 바이슨 같은 SB는 다시 리트로가 잘 안 됐잖아요. 한 번도. 그래서 덩크지만 그 당시에 헤리티지가 그대로 녹아있는 그런 신발이 꽤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서 옛날로 눈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제품군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런데 어떤 와코테님께서 저한테 DM을 보내신 거예요. 와디님, 제가 굉장히 예쁜 신발이 있는데 리뷰 한번 해보지 않으시렵니까? 제가 그 제품명을 듣고 그게 있다고요? 저 빌려주세요. 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정말 귀한 신발 가지고 왔습니다. 후지와라 히로시는 나이키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HTM이라는 요즘에는 쓰지 않지만 거기서 H가 후지와라의 H입니다. 후지와라 히로시는 그 외에도 나이키에게 이 사람 저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링크시켜주면서 나이키에게 수많은 콜라보들을 연결을 해주었죠. 그런데 그 후지와라 히로시가 2010년도에 일본에서만 발매한 제품입니다. 덩크예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처럼 덩크가 인기 많은 시절에 가장 각광받기 좋은 초리미티드 한정판인 거죠. 사실 이름은 베이징인데 왜 하라주쿠에 있는 나이키 스토어에서만 2010년도 겨울에 발매를 했느냐, 12월 달에 발매를 했는데 그거는 정확히 찾아봐도 나오질 않더라고요. 스케이팅이라고 하는 일본의 프로스케이터 선수가 선수와 같이 디자인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제품이고요. 지금 박스는 옛날에 추억의 나이키 박스, 여기에 보시면 260 사이즈고요. 40-7920-025 가 바로 스타일 코드가 되겠습니다. 이 제품은 세월이 지금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박스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보여드리는 것 자체가 저에게 굉장히 영광스럽고 이걸 빌려주신 우리 와코템님 정말 감사합니다. 하나하나 이렇게 뾱뾱이를 쌓아두신 것처럼 얼마나 이 신발을 아끼고 사랑하셨는지도 잘 알겠습니다. 저도 조심스럽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품은 그 전에 여기서 나온다 저기서 나온다 라는 썰만 많다가 결국에는 일본에서만 발매되었던 그런 제품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. 그 외에 어떤 나라에서도 발매되지 않았던 바로 나이키 덩크 하이라고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덩크와 프라몬 디자인의 콜라보레이션 베이징 제품입니다. 제품을 제가 제 눈앞에서 본다는 게 너무 놀랍고 신기합니다. 그 당시에 두 가지 색상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 가지는 런던에서만 나왔고 이 색상이 이제 일본에서만 나온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나머지 한 개의 컬러는 이번에 KKK샵에 있거든요. 그걸 제가 빌려서 온라인 스토어에 전시를 해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자, 일단은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과 검정색으로 매치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오른쪽 발과 왼쪽 발이 다르게 매치가 되어 있어요. 자, 힐컵을 보면은 왼쪽 발은 보라색으로 이루어져 있고 오른쪽은 검정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뒤꿈치에 보면은 이 번개 마크가 굉장한 위용을 자랑을 하고 있죠. 사실 오른쪽 뒤꿈치에 박힌 번개 마크 때문에 조던 1 프라그먼트가 정말 전설이 되지 않았습니까? 저도 그 번개 마크를 갖고 싶은 조던 3 프라그먼트도 구매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 제품도 오른쪽 엉덩이에 딱 조던 1 프라그먼트에 들어간 사이즈 정도로 이게 각이 되어 있다.
있다. 그 외에는 사실 색상 배합, 오른쪽 발과 왼쪽 발이 반전된 컬러다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왼쪽 발에는 나이키 줌이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이 안에 줌웨어가 탑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른쪽 발에도 역시 나이키 줌이라고 되어 있는 것. 앞에 숨구멍이나 아웃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부 우리가 보통 매장에서 볼 수 있는 덩크와 똑같이 생겼고요. 이런 디테일 때문에 우리 매니아들은 굉장히 이런 신발에 열광을 하는 건데 왼쪽과 오른쪽의 색상 배합이 다르다. 예를 들어서 요 칼라에 요 번개 마크가 없고요. 양쪽이 똑같은 컬러웨이였다 라고 해도 지금 같은 덩크가 인기 많은 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을 겁니다. 그런데 이 제품은 여기에 왼쪽 오른쪽의 컬러가 상반되게 매칭이 되어 있고 거기에 번개까지 마무리로 달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진짜 우리 같은 매니아들이 또 거기다가 극 한정판 일본의 하라주쿠 매장에만 나온 한정판이라는 거 그런 스토리들 사실 이게 좀 부러워요.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스니커 홍대에서만 나온 제품이 될 수도 있었던 거겠죠. 하지만 그런 것들이 막 있지도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뉴스가 되지도 못하거든요. 사실 프랑먼트를 픽업해서 띄운 거는 제프 스테이플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한국에서도 어떤 한 사람을 픽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KB님께서 그런 역할을 좀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지드래곤 이후에도 뭔가 다른 아티스트 혹은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 주셔서 그런 사람들이 진짜 글로벌하게 소개될 수 있는 연결될 수 있는 문화가 조금 이루어지면은 한국의 스니커씬도 진짜 멋있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여분 끈으로는 이렇게 기름 먹인 엔지니어드 진 같은 그런 느낌의 끈입니다.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분에도 보시면 보라색으로 똑같은 재질의 끈이 들어가 있어요. 나이키 수우씨가 당연히 일본에서만 발매했기 때문에 나일 탭으로 달려있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너무 귀한 신발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여러분께 보여드려도 여러분들 굉장한 눈요기는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와디 신발장에서 요 신발까지 한번 다뤄봤다는 거 저는 너무 자랑스럽고요.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많은 댓글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또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로 돌아올게요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